오늘은 객석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있다 보니까 이따가 올라오시는 가수분이 정말 좀 많이 뿌듯해지면서 공연을 해주실 것 같아요. 네, 정말 콘서트장이네요. 그래서 여러분들 위한 콘서트장이고 저희 평양을 찾아주신 관광객분들에게 좋은 콘서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, 참 좋습니다. 매년 와서 이렇게 진행도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다는 의미인 것 같다가 평양의 고급 곳간이 얼마나 또 우수하고 흥미로운 곳이 좋은지 정말 많은 분들이 알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해주실 건 딱 하나예요. 재밌게 콘서트 재밌게 즐기고 여러분 SNS 하십시오. 많은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와가지고 빨리 열심히 인출하고 그러시죠. 네, SNS 하십시오. 네, SNS를 안 하시면 불러도 하시죠. 네, 틱톡도 들어보고 하시죠. 네, 꼭 오늘 사는 공간을 착각 해서 뭐를 해주시냐면, 우와, 들어왔습니다. 벤이 도착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여기 화면 근데 SNS가 있어요. 인스타그램. 네, 여기 한번 관련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, 저도 빠르게 보내드리고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오셔서 많이 주셔서 1년 안에 동안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공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공연이고요. 공연이 가하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할 수 있는 주제를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즐기시는 음식이고 색상 같은 거는 정말 다양한 그 많이 공연이 많게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홍보를 좀 해주세요. 여러분들이 홍보하는 분이 한분한 분씩 홍보를 해주신다면 내년 대개 훈련이라면 지금이야 한 2천 명으로 이 관객이 다음에 한 4천 명 4천 명의 사랑 보는 복감 축제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또 홍보해 주고 계십니다. 아마 이분이 더 여러분들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찬돌이 2천 명입니다.